자, 537번 삼참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연립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해의 집합을 구하라. 자, 해의 집합을 s라고 할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그 해의 집합이 나오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들 중에 맞는 것은 물어보는 거네. 알겠어? 일단 해의 집합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위에 보면, 뭐, 원래 함수에다가 도함수를 뺀 거에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거, 원래 함수에다 도함수를 곱한 거에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거,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도함수는, 그리고 너, 뭐를 기준으로, 얘 극대값을 가지는 니를 기준으로, 극소값을 가지는 니를 기준으로,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이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겠네 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겠지 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겠죠. 아이고, 오늘 왜 이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겠지 뭐. 자, 됐어. 한번 보자. 자, 일단 먼저, 밑에 게좀더 쉬운 것 같으니까 밑에 거 한번 보면, 두 개의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거 찾으래. 자, 두 개의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x 값에다가 색칠할게. 자, 이때 얘는 음수고, 이때 얘는 양수니까, 그래. 두개 곱하면 음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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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여기서 음수 양수니까 두개 곱하면 음수다가, 여기 음수가 양수, 양수가 돼서 두개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색칠 안 되지. x의 범위에.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음수, 양수라서,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색칠이 되다가, 여기서부터 음수, 음수라서 또 곱하면 양수죠. 음수, 음수 가다가, 또 여기서부터 이제 양수, 음수가 다시 되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다가, 또 여기서부터 같이 양수, 양수가 되니까 다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초록 색칠한 부분이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고, 그 다음, 이제 fx에서 f 프라임의 x 원래 함수의 함수값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을 뺀게 음수가 되는 구간을 찾으래. 연립부등식이란 거는 얘를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 초록색 색칠 안한 부분은 볼 가치도 없는 거야. 자, 그럼 이 부분을 쌤이 보라색으로 체크해 볼게. 이렇게.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 원래 함수 검정색의 함수에서 자, 도함수 아이고 뭐야 이거 자주색의 함수를 빼야 되니까 얘 지금 음수잖아. 이때 음수에서 여기 뭐야 양수지. 그 음수 빼기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 양수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 음수 빼기 양수는 뭐야 음수잖아.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 맞네. 그럼 여기 지금 이 정구간에서 이 지금 초록색 색칠되어 있는 구간 전부 다 음수 원래 함수가 음수고 도함수가 양수니까 이거 다 되는 거야. 그다음 여기에서는 지금 원래 함수 검정색의 함수 양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양수에서 뭐를 빼는 거야? 지금 도함수가 음수니까 음수를 빼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양수죠. 야, 다시 양수 빼기 음수는 양수니까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그럼 닌다 지워져야 되네.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얘는 이제 또 원래 함수 음수에다가 도함수 양수 빼는 거니까 음수 빼기 양수라서 얘도 음수죠. 그래서 얘다 되네. 자, 그래서 S의 집합이 결국, 근데 내가 지금 이 값이 뭔지 모르네. 자, 근데 어쨌든 S라는 집합은 이 초록색, 아, 이거 이 보라색 색칠한 부분 여기가 S라는 집합의 전부야. 그럼 자, 그 부분 집합인 것들 보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이 구간 다가 이 부분 아까 보라색 색칠한 아이의 부분 집합이네. 말도 안 되지. 그다음 x가 0이랑 1 사이 0이랑 1 사이 1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0부터 시작해서 어딘가 1 사이까지인 거니까 부분 집합 얘도 말도 안 되지. 너도 말도 안 되고. 그다음 x가 0과 그리고 0에서 시작해서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일단 4번 놔두고 5번 볼게. 5번은 1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1부터 시작해서 2보다 작거나 같니? 저 단맛 찾아야 되면, 이거만 봐. 얘는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고 얘는 등호가 들어갔어. 딱 2일 때는 곱하면 0이 되잖아. 맞죠?
근데 0이 되면 안 된다잖아. 그럼 2도 당연히 안 되는 거면 답은 4번이야. 그럼 2를 시작해서 1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1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답이 안될 거고 1이 여기 있다면 답이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무조건 4번인지 찾았는데 과연 이 값이 뭔지 어디서 이 함수의 S 함수의 얘가 시작점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답은 알지만 찾아보면 fx는 우리 원래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a고 실근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자, 내가 또 아는 거는 도함수를 일단 찾아보면 도함수는, 자,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얘는, 자, 3a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돼서 3a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일 때 도함수의 실근이 얘가 0, x축을 지나는 거지. 그럼 아까 우리 도함수가 x축을 지나는 지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였잖아. 맞나? 그럼 얘가 결국 뭐겠어? x 값이. 얘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었겠지. 그럼 결국 s라는 집합을 다 적어보면, 결국 x라는 집합은, 왜 두꺼워? s라는 집합은 x 봐. x가 어디서?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2보다 작다. 이게 s의 집합인 거야. 그럼 부분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은 얘 얼마? 0. 얼마 얼마지? 그러니까 1보다 얘가 1이 얼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만드니까 얘가 부분 집합인 거 맞잖아. 이해됐어?